가을이 되면 햇볕에 고추나 각종 채소를 말리는 풍경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가정에서도 건강 간식으로 각종 과일과 또 채소를 말려 먹을 뿐만 아니라 말린 바나나나 망고 같은 이국적인 건조식품들도 자주 먹곤 하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채소나 과일 또 생선을 말려서 먹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최낙원 식품공학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이 가정에서요, 과일이나 채소 말려서 드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건강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려서 음식을 먹으면 정말 영양가가 더 높아진다고 볼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95%가 수분이고요. 과일 같은 경우는 90%가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이 물이니까 이걸 갖다가 수분이 5에서 15% 정도 되게 건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5에서 20배 정도까지도 농축이 일어나니까 모든 영양분이 풍부해집니다. 특별히 뭐 영양분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물이 빠져나가서 일어난 현상이죠. 특별히 건조 과정에서 이제 영양분이 더욱더 높아진다기보다는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진해지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부터 또 고추, 호박, 이런 각종 나물까지 말려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말려서 먹을 경우에는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없어서 이제 여유가 있는 그 작물 같은 경우는 다 건조해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그리고 저희가 그 수송망이나 이럴 때 이제 여행 간다 그러면 짐이 가장 많이 찾는 게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부피가 작은 장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과일주스 같은 데 쓰고 있는 원료 같은 경우 대부분이 그 즙을 짜서 농축해온 건조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그 보관이나 운송이 좋아지는 것 말고 맛이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이나 고구마 같이 전분이 많은 경우는 거기에 내부적으로 당화효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그 건조 과정에서 이 효소작용으로 인해서 당화가 되면서 훨씬 달콤하게 맛있어 좋아지고요. 고추 같은 향신료 같은 경우는 소량을 넣고도 진한 맛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어떤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할 경우 특정 성분이 더욱더 활성화된다거나 오히려 더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분이 빠지면서 혹시나 특성이 변하게 된다, 또는 균이나 미생물 같은 활동들이 변하게 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저희가 보통 그 어떤 가공이든 간에 특성은 변하는데요. 건조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수분이 작게 되니까 마르게 되고 단단해진 게 일반적이고 또 수분이 작아지는 과정이 되면은 갈변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품질이 약간 떨어질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조가 일어나면 처음에 생물 상태에서는 아무런 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데기 같은 게잘 남아 있는데 이런 조직이 파괴되니까 오히려 미생물은 자라기 좋은 조건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건조하기 전이나 완전히 건조하기 끝난 제품은 상당히 보관 상태가 좋지만 중간 과정에 있는 제품은 오히려 미생물 오염이 되기 쉬우니까 빨리 최종 제품 단계로 건조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열이 가해지면 열에 약한 성분의 파괴가 약간 일어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요리로 할때 찌거나 굽거나 할때 일어난 것보다는 훨씬 작으니까 그건 특별히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성분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은 가정에서 이렇게 식재료를 말려서 먹는 건조기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바람에 이렇게 말린다든가 해서 시간을 들여서 말리는 것 아니면 기계로 말리는 것뭐 차이점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성분 변화가 가장 없다 그러면 동결 건조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제품을 얼려 가지고 진공 상태에서 빨아내니까 거의 성분 변화 없이 수분만 빠져나갑니다. 근데 사실 그런 기계로 가정에서 말릴 필요도 없고 꼭 품질 변화 때문에 굳이 그런 방법을 쓸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냥 서늘한 곳에 말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맛성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열에 의해서 변화도 작거든요. 그러니까 고추 같은 경우는 매운맛은 맛성분이라서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햇빛에 말려도 되고요. 향이 중요한 경우는 향에 의해서 그 산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의해서 그 미묘했던 좋았던 향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직사광선은 피해야 되겠고요. 이 정도 주의만 지키면 되는 거지 너무 까다롭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일, 채소, 또 이제 생선까지도 말려서 먹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각각의 특성이 다른 만큼 말릴 때도 말리는 식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거나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저희가 그 단단한 껍질이 있는 경우는 껍질 때문에 건조가 안 일어나니까 껍질을 벗겨내거나 또 나중에 또 이 말렸을 때 더 단단한 상태에서 단단한 껍질이 있으면 더 먹기 힘드니까 미리 벗겨내야 되겠죠. 이런 거라든가 또 너무 크면은 아무래도 속에까지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적당하게 얇게 잘라주는 방법도 필요할 거고요. 생선 같은 경우는 내장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 안에 효소가 많아가지고 산패가 빨리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말려야 될 거고요. 채소 같은 경우도 이제 효소에 의해서 중간에 그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살짝 데쳐서 효소를 불화식시켜서 말리는 방법 등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한꺼번에 뭐 모든 걸 잘 하기 힘드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해볼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재료부터 해봐가지고 잘 되면 조금씩 대상을 넓혀가는 방법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말린 과일이나 야채를 뭐 차로 만들어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느낌 탓인지 맛과 향이 미묘하게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 실제로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원래 이제 맛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건조 과정에서 맛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 같은 경우 생잎으로 먹으면 전혀 맛이 없거든요. 근데 네. 이걸 건조하고 그 숙성하는 과정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향이 좋아지는 거고요. 커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커피 원두의 생두를 보면 전혀 향이 없거든요. 근데 일단 건조가 일어나고 발효가 일어나고 또 로스팅이 일어나고 초콜릿도 그렇고 바닐라도 그렇고 이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건조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 제 맛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몸에 영양의 차이를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요소죠. 그리고 그 양은 굉장히 미묘한 양입니다. 굉장히 뭐 향이 다른 것 같아도 향 성분으로 차이로 보면 0.1, 0.001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분 좋게 맛있게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것에 의해서 뭐 특별한 영향이 생기거나 영향이 파괴된 건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말려서 먹을 경우에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요. 주의사항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과일을 갖다가 생감 뭐 세 개를 먹었다 그러면 꽃감을 만들면 훨씬 양이 작을 텐데 꽃감 세 개를 먹어도 똑같은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그 많이 먹어서 좋을 것 같은 경우는 건조된 경우에는 쉽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지만 당분이 있어서 맛이 좋다 그래서 그냥 그거 갖다가 맛보고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니까 그 평소에 먹던 만큼을 먹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조식품 요즘 많이 섭취하시고 계신데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낙원 식품공학 전문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식품을 좀 건조해서 먹게 되면 좀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부피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먹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간편하게 먹는 것도 좋지만 칼로리를 좀 더 신경 써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건조를 하고 보관을 할 때 한 번에 말렸으면 전체를 다 보관을 할 게 아니라 뭐 사과 한 개 분량, 뭐 감자 한 개 분량 이런 식으로 개수에 맞춰서 보관을 하신다면 드실 때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